아, 좋았어. 아니, 잘하. 누가 리디거? 코바치치 들어가고 윌리안 들어가면 해볼만해. 코바치치 들어가고 윌리안 들어가면 해볼만해. 아, 됐어, 됐어. 해볼만해, 해볼만해. 지지 마, 해볼만해. 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레스터 대 첼시, 첼시 대 레스터의 25라운드 프리미어리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둘다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결국엔 뭐둘다 승점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3위, 4위권 경쟁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만약에 맨유가 3점을 추가하면 정말 불안한 형국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전 보시겠습니다. 전반전에 가장 특이했던 모습은 뭘까요? 카바에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페드로가 등장하면서 페드로가 선발했던 경우가 몇번 없었기 때문에 특이하다 하지만, 페드로 같은 경우에 윙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카바에로 같은 경우에는 케파의 부상이 아닌 이상 서브골이긴 한데, 카바에로가 나왔다라는 건 요즘 케파 폼이 많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카바에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 굴절돼서 득점하는 거나 갑자기 튀어나갔다 득점하는 그 역전골 먹힐 때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우리 골키퍼 중에는 넘버원 골키퍼로 안정감을 확실히 줄수 있는 골키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전반전 내용을 보시면, 종종 나오는 컷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전반입니다. 뭐 우리가 컷백을 참뭐잘 못하고 되게 의미 없이 수비 벽 맞고 나가고 수비 벽 맞고 나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컷백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았습니다. 다만 안 좋았던 건골 결정력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 특히 타미가 불안한 부상을 안고 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래서 그런지 몸이 좀 불편한 모습을 보여줬고, 게다가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중반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드리블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도 좋았고 그랬고 크로스도 좋았고 그랬지만,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력이나 이런 뭐 보이는 것 자체가 점점 줄어들었고,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폼만 보여준다면 전반 정도는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선수 특유의 간결한 터치랑 뭐 바로 이렇게 골로 연결해 보겠다고 톡차 넣는 것이나 센스나 이런 게 역시 베테랑이구나라는 느낌을 줬고, 전혀 못쓸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만 잘 해준다 그러면 올 시즌엔 정말 쏠쏠하게 나올 수 있겠다. 왜 그간 페드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못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은 들어가자마자 카메라 이상인지 몰라도 각도가 이상한 데서 루디거가 득점하는 거를 놓치기도 했으면, 루디거가 정말 세트피스에서 진짜 오랜만에 득점했죠. 수비수가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는 거. 아니, 그냥 우리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는 거 자체가 오랜만인데, 천금 같은 선제골을 넣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 못 가고 이제 레스터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1대1 비기고 2대1이 되면서, 아, 오늘 또 지겠구나. 아, 또좀 어렵게 가겠구나 했는데, 루디거가 또다시 득점을 해내면서 2대2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탐탁치 못한 경기력인 건 맞습니다. 제가 뭐 영입 얘기도 했지만, 영입을 별개로 보더라도 역시 선수 개개인을 봤을 때 많이 아쉽다. 특히 오늘은 부상을 달고 다녔던 타미를 빨리 바츠와이랑 바꿔주느니, 뭐 오늘처럼 제로톱 비슷하게 갈 거였으면 빨리 해줬어야 되겠다. 타미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바치치의 전진성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은 조르지뉴하고 캉테가 조금 아쉬웠는데, 캉테는 그래도 전반전에는 조금 많이 커팅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차라리 캉테를 이 역할이면 이 역할, 이 역할이면 이 역할을 일단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원이 지금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모습인데, 캉테가 맞는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캉테는 한 사람인데 이것저것 하려 보니까 약간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지금같이 중원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 개개인에게 완벽하게 딱 하나의 임무만 맡기는 것도 좀 구식 전술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레스터 역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게 레스터가 후방에서 수비투수들의 이 패스미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 전반기 때를 보면은 레스터가 실수하는 모습을 크게 볼 수 없고 되게 철옹성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오늘은 정말 전체적으로 불안불안 슈마이켈도 패스미스를 하고 막 이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 여차하면 늘 수 있었는데 역시 우리의 볼 결정력이 조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정말 많은 루트의 공격을 돌렸지만 결국 필드골은 나오지 않고 루디거의 세트피스 골만 두 개가 나왔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지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세트피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면 지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먹히고 너무 어렵게 넣는다. 그리고 그 쉽게 먹힌다부터 설명을 드리면 너무 쉽게 먹혀요. 먹히지 않아도 될 골을 너무 쉽게 먹히고 너무 쉽게 내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가는데 또 득점을 쉽게 하는 팀도 아니다 보니까 역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지는 경기, 이렇게 비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아스날전에 비기고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전 비기고 선제골을 둘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비겨버리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나와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골을 넣어도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 후반을 평가해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영입은 이제 차치하겠습니다. 영입 시장은 정말 끝났고 이제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영입 얘기는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선수들만 놓고 봤을 때 바클리를 조금 더 일찍 내는 건 어땠을까? 바클리가 약간 이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세게 들어오는 레스터 수비에 딱 버텨주는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윌리안은 조금 미미했고요. 코바치치랑 바클리를 좀 빨리 넣었으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성적을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타미 역시 진짜 부상을 달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거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2월에 스타트를 끊는 게 또 맨유도 있고 토트넘도 있고 미넨도 있기 때문에 레스터를 선제골을 먼저 넣었으니까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맨유전, 토트넘전 특히 이제 한 굉장히 많이 쉬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충분히 쉬면서 좀 호흡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라든지 치크라든지 치크는 당장 올 시즌에 쓰기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어쨌건 돌아오는 치크라든지 플리식이라든지 복귀하는 선수들 혹은 떠나지 못했던 선수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어쨌건 우리가 있는 내에서는 챔스권을 수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리그 경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좋은 소식이나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첼시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도 열심히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열심히 다가가는 그런 앵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